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오늘 드디어 개정된 국적법이 시행됐습니다. 원정 출산으로 아이를 낳아도 군대를 안 보낼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피하기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지금까지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1,8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이 1,800명 중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으려는 고위층 자제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취재하던 중 저희 취재팀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던 지난해 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국적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빠져나간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지난 4일 이후 1,287명의 한국인이 국적을 포기한 출입국 관리소. 5월 한 달 동안 국민의 분노와 관심이 모였던 곳입니다. 잘못된 짓이 있어라. 비뚤어진 국가를 강력히 교탈한다. 다시 한번 내가 알아. 자기 자식 군대 안 보내려는 못된 지식인들을 강력히 교탈한다. 하루 600명 넘는 부모들이 대기표를 들고 자식의 안위를 위해 국적 포기를 결심합니다. 포기자에게 외국인으로 대우할 것이라는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이런 놈 나랑 뭐하러 있어요. 아, 저희는 이민 갈 거예요. 미련 없이 갈 것입니다. 태어난 애를 죽여 그러면? 태어난 애를 죽이냐고. 애가 무슨 죄가 있든. 나한테 갖고 있는 조건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배 아픈 그런 그 뭐야 꼬투리일 뿐이죠. 나 같으면 나 같으면은 제발 추천해 주세요. 제발 추천해 주세요. 얘는 왜요? 아무 조건 없이 그 정치적 핍박을 해가지고 시민권이 나온대요 미국에서. 부모들까지. 그래요? 네, 제발 쫓아내주세요. 아, 정치적인 핍박이다 이거는? 어, 정치적인 압박이다 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크대요. 미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국적 포기는 허가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국적은 자동적으로 포기됩니다. 태어난 지 4개월 된 이 아기도 부모가 지어준 영어 이름의 외국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때 아닌 탈출 행렬 속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을까? 지난 12일 취재진은 국적 업무 출장소에서 눈에 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직 외무부 장관 K씨였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직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곧바로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차도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국적 취소하러 오신 거예요? 왜요?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 하세요. 국적 취소하러 오신. 아,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혹시 아드님이나 뭐 손주. 국적 취소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혹시 이거 김영 장관님. 아니요. 이 여성은 택시를 잡아타고 쫓기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류에 적혀있던 집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국적 포기는 왜 하신 거예요? 전직 외무부 장관 K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적혀있던 국적 포기자 이름을 대자 사실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네, 손전대. 예, 미국에서 태어난 네. 학생인가 보죠. 네. 지금 이중 국적자, 네. 이중 국적입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이지. 병역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여쭤봐요.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 저 소학교 6학년 짜리가 무슨 병역이. 모르겠네. 나한테는 상의가 없던데. 이때까지는 한국 국적을 버리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서울하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한 것 같아가지고. 이때 국적을 버린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은
군대를 피할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법이 시행 새로 그 국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적 포기를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하셨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씨의 친권? 네, 좀 호주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전화를 드렸고요. 네. 이번에 그 국적 포기를 신청을 하셨죠? 학생이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전화 꺼내내겠습니다. 그 국적 포기를 하신 이유나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새 법이 결론 짓지 마시고요. 새 법이 시행 결론 짓지 마시고요. 할 건 안 할 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만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K 전 장관의 손자는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걱정하던 국적 이탈은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일 현재 1,349명에 이르렀습니다. 직업별로는 회사 상사원이 가장 많았고 학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 밝힌 이들은 9명이었습니다. 국적 이탈 사유는 한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본다면 추측이지만 결국 가장 크고 핵심 사안은 병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녀 비율이 뭐 거의 한 95% 이상이 남자고 95% 이상이 남자고 여자는 사실상 뭐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출입국 사무소에는 최근 못지않게 국적 이탈의 줄이 길었던 때가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12일 그날은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평균 이탈자 수는 700여 명 수준. 그런데 작년에는 총 1,3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11월, 12월 달에 한 400여 명 수준이 더 이탈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발의된다는 걸 아신 분들 중에 일부가 그때 아마 벌써 신청을 하셨던 거고.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해당 공무원조차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국적법의 실무부서에 저희들도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국회에 그런 법률 안에 조용히 제출됐다는 것, 그것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정보랑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그런 일이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이처럼 제한된 정보를 입수해 남들보다 빨리 자녀의 국적 이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취재팀은 국적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던 작년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49일간 국적 이탈을 신고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적 이탈자 총 명단은 390명. 그들 중 남자는 372명인 반면 여자는 18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남자의 나이는 18살 이하가 주를 이루어 병역 기피가 그 이유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을 버린 국적 이탈자들이 선택한 나라는 대부분 미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한국 국적을 소리소문 없이 이탈시킨 그들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분석 결과 390명 중 사립대학 교수가 주를 이룬 학계가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무원,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포함된 경제계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위층에 해당하는 국적 이탈자는 모두 119명에 이르렀습니다. 직업군으로 먼저 공무원, 관세청, 조세연구원 등 총 5명, 국공립대학, 서울대학교 4명, 부산대학교 3명 등 총 23명, 학계, 연세대학교 5명, 고려대학교 2명, 홍익대학교 3명, 인하대학교 2명 등 총 30개교 54명, 경제계, 현대상선, 삼성전기, LG전자 등 총 23명. 언론, 문화방송, 중앙일보가 각 한 명씩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한 아버지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 명문 사립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취재진의 방문에 그는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언제 국적 포기 신청서를 했나요? 오래됐습니다. 작년 12월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작년 12월이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없이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없을 때 했었죠. 혹시 국적법이 바뀐다라는... 아, 그건 뭐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요? 전혀 뭐 저희들한테 아랫것들한테 그런 걸 알려주나요? 아, 아랫것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또 지도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저희 경계 쪽하고는 거리가 먼 쪽이잖아요. 아들의 국적 포기 이유를 묻자 병역 면탈이 이유였다고 말합니다. 군대를 쭉 갔다 오고 저는 민통선 취소를 안 했어요. 지뢰가 통과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상황 36개월의 그 아픔 그다음에 갔다 와서 다시 그를 리커버하기 위한 그런 거 좋다 이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한 거니까. 간 사람에 대한 어드밴테이지는 못 줄정정 버리지는 못하고 있어야 될까요? 나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지면은 이익을 보니까 가진 자는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빠진다. 이번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한 학계 대학별 분포도입니다. 서울대 4명, 고려대 2명, 성균관대 2명, 국민대 5명 등 총 77명에 이릅니다. 예, 여기 총장님 댁이죠? 아, 혹시 총장님 좀 만나뵈러 왔는데요.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손자분은 예 맞습니다. 맞죠. 입수한 명단 중에는 전직 명문사립대 K대 총장의 직계 손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총장의 손자는 작년 12월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뭐 황총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확인만 좀 해주셨어요. 답변을 해주신답니까? 안 해주신답니까? 지금 뭐 하시고 올 수가 없고 네. 예,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어. 예, 왜냐면 뭐 한 잔들 해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하셔가지고 오늘 저녁이라도 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공식적으로 좀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방송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녁에도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그 두 군데 약속이 있으시거든요. 그날 이후 총장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 우리 저 PD 수첩에서 확보한 이 390명의 명단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중에서 119명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고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녀의 국적을 포기시켰다 이런 얘기인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저희들의 취재 내용이 이제 기사를 통해 나가니까 굉장히 전화가 많이 걸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기사에는 어느 대학 교수가 몇 명이다 또는 어느 대기업 관계자가 몇 명이다. 이 정도로 나갔는데도 국적 포기를 취하였으니까 자신은 좀 빼달라. 또는 혹시 실명이 거론되느냐 등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 취재 중에 만난 전 외무부 장관 K씨의 경우에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손주의 국적 포기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K 장관 그분 말고도 다른 이제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좀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미대사를 지낸 K씨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P씨의 손자가 작년 12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390명의 명단을 각각 분석해본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출생지, 그야말로 미국 전역을 두루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성별이 다른 두 자녀가 있는 경우엔 아들만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전 씨는 남매를 똑같이 미국 뉴욕에서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전 씨는 아들의 국적만 이탈시켰습니다. 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역 기피의 혐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명단 중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인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 주미대사와 전 한국은행 총재의 직계 손자가 각각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주미대사를 찾아가 손자의 국적 이탈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손자분이 내 후손인 영원히 이거 국적 문제에 대해서 속박을 받으라는 이유는 없지. 그것도 내 직계 자식도 아니고
그는 자식이 아닌 손자의 문제인 만큼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자가 좀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걸 억지로 강제로 내가 뭐 자기 가르칠 수는 없을 것 같아. 나 그냥 포기야. 전 한국은행 총재는 손자의 국적 포기가 병역 아닌 교육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국적을 포기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병역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 전혀 문제가 아니지. 법무부는 부모 직업이 공무원으로 기재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실명 공개를 요구했던 홍준표 의원은 법무부가 공무원들을 감싸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은 비율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공직자도 있다는 겁니다. 정보공개법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 안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할 생각으로 있고 특별히 이제 공무원이라 그래서 더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는데 미성년자들이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엄마들이 포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병역 면탈에 가장 앞장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공무원 자격 없죠. 취재진이 입수한 390명의 명단 가운데 공무원 신분인 28명의 부모가 아들의 한국 국적을 이탈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는 국공립대 교수가 23명, 국책연구원을 포함한 기타 공무원이 5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 한 국립대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아드님이 작년에 직접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저 할 얘기 없는데요. 할 얘기 없으세요? 네. 아, 그 사실 여부도 말씀하실 수 없으세요? 글쎄요, 저 할 얘기 없는. 서울대 교수시면 공무원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 신분이면서 동시에 공무원이기도 한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한국 국적 이탈은 그 어느 집단보다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이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그 판단을 하신 거네요. 네,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건가요?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교육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혹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가 모른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병역 문제도 상당히 크게 작용했겠네요. 뭐 그것도 이제 작용 안 했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예? 이제 그 앞길은 그래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게 된 거죠. 역시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시킨 한 국책연구원의 공무원은 국적 포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재능이라는 걸로 인해서 어떤 기회를 자기한테 주어진 거, 특권이라고 부르죠, 특권. 그것도 자기의 어떤 재능. 그런 걸로 해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런 애들은 거기서 태어났다, 그 지역에서. 아버지 쫓아가서 되게 재수가 좋아서. 태어난 거로서 어떤 특권을 거머쥔 거죠. 똑같다고 본데 전 그런 특권이나 이런 특권이나 어떤 거머쥐었다는 면에서 우연히 참 지인을 잘 받았고 얘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또 나는 가졌어요. 근데 왜 이런 거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아 축구 잘했으니까 됐어 군대 안 가도 돼. 근데 얘는 뭐 별로 자기를 기쁘게 안 해줘서 그런 건가?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돈을 들여 한국 아이들을 키워주는 게 아니냐며 반문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얘는 그냥 데려다가 또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기들 돈 들여서 또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과 현대, LG를 포함한 대기업과 벤처기업 관계자가 24명, 증권사 등에 종사하는 금융인 5명도 국적 이탈 대열에 이미 동참해 있었습니다. 취재팀이 확보한 390명 중 작년 말에 고위층 국적
국적 이탈자는 119명, 그 중에서 공무원은 28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달 1,300명 중 공무원은 단 9명이며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공무원 그 9명 이외에는 예? 공무원이 더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어제 9명에 포함되지 않는 한 국립대 교수가 국적 포기를 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그렇게 했다가 취하를 했거든요. 아, 그 교수님 그, 중에서요? 예, 두 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렇다면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또 그랬으니까. 결국 공무원은 9명이라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외교부 공무원이 신고 서류상에는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신다는 겁니까? 아, 저 그 신고 서류상에 예. 그래서 뭐 약간 좀 조금 이제 어떤 의도로 물으신 거예요? 예, 이 지난해 말에 이제 국적을 포기한 이 PD 수첩의 명단. 이 390명 중에서 28명이 공무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지금 국적 포기한 1,300명 중에서 9명만이 공무원이다. 이게 지금 정부 발표입니다. 이 상당히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9명은 신청자가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표기한 경우라고 합니다. 스스로 공무원임을 숨긴 사람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PD수첩의 명단에서의 공무원 비율을 적용해보면 100여 명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신상 공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 중 몇 명이 과연 그들 자녀의 국적을 이탈시켰는지 한번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전성관 PD. 예, 전성관 PD는 미국을 다녀왔는데 예, 원정 출산이 지금도 계속되는지 살펴보고 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국적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동포 사회의 분위기와 원정 출산의 현황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재미 동포들은 이번 국적법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재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그 순수한 선량한 재동포를 위해서 만든 법을 악용해서 다시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좀 국민의 그 법감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한 여러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정 출산입니다. LA에는 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람이 한국인입니다. 여기 와서 출산하시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위험성을 우려하자 간호사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로 원정 출산을 부추깁니다. 안전하니까 안심하시고 보내셔도 돼요. 자식들 안 내려볼 때는 이제 과감하게 또 행동 옮겨야지. 아, 저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기거할 조리원도 미리 보라며 바로 전화를 걸어줍니다. 조리원은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그곳에서 지난 5일 딸을 출산하고 산후 조리를 하고 있는 한 산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래도 조금 번거롭고 해도 나중에 기회를 생각하면 꼭 굳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선택은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국적법 개정으로 원정 출산의 열기가 한풀 꺾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빗나갔습니다. 저는 5월달에 많이 날 줄 알았는데 7, 8월, 9월달까지가 오히려 애들 낳는 성수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약이 거의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예. 원정 출산을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놓친 부모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입양입니다.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다. 미국에 뭐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이제 이모를 통해서 입양을 하고 싶다. 이러한 문의는 정말로 상당히 많이 와요. 한국에서 친척을 통해서 입양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말은 입양이지만 사실은 아이를 좀 맡아주고
경제적인 서포트는 한국에서 계속 보내주고 또 오히려 그 아이를 맡아주는 대가로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돈을 준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서로 바라는 것들이 있고 심지어 부모가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애가 군대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부모가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기준이 되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가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기 위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류상 이혼을 하고 서류상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 나오면은 다시 재결합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죠. 변호사 사무실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시민권자인데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뭐 5만 불을 받고 해줄 용의가 있다. 내가 연락처를 남겨도 되겠느냐 이렇게 전화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원정 출산이나 위장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3천만 원에서 1억 원. 시민권 취득 열풍의 주류는 중산층보단 여전히 고위층입니다. 원정 출산도 대부분 제가 옆에서 본 거는 거의 다 상류층이고요. 정말 뭐 한국에서 뭐 내놓으라는 기업의 뭐 며느리들도 다 오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교포 변호사는 얼마 전 한 대기업의 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시민권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계시는 분의 아들인데 나이는 한 30대인데 아이를 이제 여기서 낳게 하고 그 30대인 그 아들도 영주권을 받게 해주고 싶다. 근데 투자 이민을 하게 해주고 싶은데 절대로 이 말이 새 나가면은 큰일 난다. 근데 그러니까는 제 느낌으로 봐서는 그쪽 뭐 집안과 관련된 사람인가 봐요. 한국 고위층에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통해 그들은 이 한국 땅에서 어떤 특권을 누려왔을까? 한국에 있는 한 외국인 학교입니다. 이곳을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검은 머리의 외국인들, 즉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에 한국인이 몇 명이고 외국인이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이 나누시나요? 우리 지금 학년에서 95% 넘게 한국인이에요. 몇 명인데 그중에 몇 명만 외국인이냐? 우리 반에는 한 명만 외국인이에요. 이들은 대다수 외국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시민권이 있는 경우엔 특별 전형을 통해 한국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예. 거의 다 합격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대학에 따라 입학 요강이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일정 기간 동안을 거주했다면 특례 입학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을 채우기 위해 일부러 해외 유학을 가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합니다.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서영고를 가려면 수능 보는 아이들만큼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만큼은. 근데 이제 그 중간 정도의 대학들은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들은 거의 뭐 서리만 넣어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니까요. 입학 정원이 지금 뽑는 게 저희들이 거의 모든 대학들 합해서 몇천 명, 3천 명이 넘는 경우인데 지금 매년마다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금 한 1,300에서 1,7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원 미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는 많이 그냥 자연적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이 미국 시민권을 통해서 누려온 가장 큰 혜택은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법이 발효되기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99%가 남자라는 사실이 그 반증입니다. 그럼 여기 한국 국적을 그냥 놔두지? 왜 안 되죠? 왜요? 그럼 군인을. 군인을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여기 와서 또 군대 제대하고 또 이렇게 미국 가든지 한국에서 일하든지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요 졸업하고 직장 생활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 듣고 배워야 여기 와서 우리나라 발전할 수 있겠죠? 아무 경험 없이 계획할 수는 없어요. 군대 가는 시간도 좀 아깝다. 그러면 군대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군대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30이 넘어요. 근데 그 나이 군대 가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군대 가잖아요. 어떤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기 많고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좀 더 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 못 들어오게 제재를 시키면 이 나라 언제 발전을 하겠냐고. 해외에서 공부하는 인재들이니 그만한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지 교포들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있다가 미국 오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공부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친구들이랑 어울려다 보면은 학교를 때려치고. 본국에서 지도층 인사나 부유층 자제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고 또 방탕생활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학생들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교민들의 자녀들이 좀 물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내 자식은 똑똑하고 남의 자식은 바보입니까? 해외에서 유학 간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나 한국의 일류대학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나는 똑똑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군대가 요즘 엉망이니까 위험해서 안 보내고 남의 자식만 군대 가라? 그게 국가라는 공동체에 속한 그 사람들의 그 자세입니까? 오늘 발효된 새 국적법은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할 때 태어나 이중 국적을 갖게 된 자는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재외동포법 등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에 부득이하게 또 자연스럽게 취득된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싸잡아서 모든 이중국적 대상자들을 마치 범법자인 양 인식해서 거기에 대해서 호된 여론의 비판을 가해서 마치 이중국적자들이 어떤 사회의 해악적인 존재인 것처럼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을 왜곡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것을 잘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냥 아마 병역 기피 목적이기 때문에 국적 포기했을 걸 그러면서 국적 포기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에게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박탈하고 외국인 특례 입학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요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국적법 개정에 뜨거운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건 그야말로 힘있고 돈 있는 이들이 행세해온 부당한 권리를 규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강자의 부당한 이익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약자들이 상당한 카타르시스를 느낀 그런 사례인 것이고요. 그만큼 저는 이번에 이걸 가지고 네티즌들이 열광하는 거 보고 우리 사회에 그동안 정의가 너무 빈약했구나. 정의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정의가 필요한 사회다. 아직은.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성환 PD. 네. 상당히 의외인데 이 국적법 개정 바람을 타고 원정 출산 분위기도 좀 뜸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성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일부에서는 이미 9월까지 예약이 차 있는 등 원정 출산의 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미국의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피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번 국적법 개정과 관련된 병역 정책도 언젠가는 또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만의 또 다른 특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의무는 없고 특권만 있는 고위층의 행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99년에 밝혀진 병역 비리 사건. 이 조사에서 드러난 비리 리스트에는 정재계 인사 54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면제 사유에는 납득되지 않는 병명도 많았습니다. 병명이 정말 다양해요. 온갖 정말 우리가 생전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떻게 이런 그 괜찮은 집안의 자제들이 이런 희한하고도 몹쓸 병에 이렇게 걸렸나. 그다음에 팔은 왜 뭐 다 어깨가 왜 빠지고 간염에 뭐 체중 미달에. 그렇다면 현 재벌의 자녀들은 어떨까? 현대 정몽구 회장의 장남인 정희선 씨의 자녀 중 1남 1녀가 이중 국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 이어 병역을 면제받은 이재용 씨는 남매 모두를 미국에서 출산했습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출산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막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반대 및 기권을 한 의원은 각각 6명. 세계화 시대에 역행한다는 것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내가 헌법 공부를 다 한 변호사입니다. 내가 검사 출신입니다.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어요. 그걸 위헌이라고 주장하면 대한민국 법률, 제한 법률은 행정규제법은 전부 위헌입니다. 그거는 나는 그래 주장하는 사람들은 딴 이유가 있을 것으로 난 알고 있습니다. 딴 이유라면?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취재해 보세요. 반대 및 기권을 한 의원들 중 한나라당의 김용갑 의원과 정형근 의원의 손자들은 이중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적 포기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예. 그건 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장남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아. 결혼 생활하고 유학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애가 생겨서 낳은 거예요. 예. 뭐 이중 국적이라고 할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국적법 통과되고 나서 5월 30일까지 국적을 포기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전혀 국적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고 예. 한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사회 고위층 인사들은 병역 기피 논란에서 언제나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02년 국민의 정부 당시 국무총리 후보에 올랐던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은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큰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뭐 의법들이 운운하니까 놀래가지고는 그럼 뭘 하나 포기해야겠구나. 그래서 한국어를 포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기태 씨가 딸의 이중국적 등의 문제로 분옥을 치렀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박기태 대변인도 미국에서 잠시 공부하는 동안에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별로 이 문제를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참 법무부 장관의 임명의 진퇴에 관한 정도의 중요한 문제냐. 하지만 박 씨는 결국 임명된 지 열흘 만에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 문제를 딛고 도덕성을 내세우며 출범했던 참여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병역 기피 의혹은 그러나 참여정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올 초 교육부총리로 임명됐던 이기준 씨는 장남의 한국 국적 포기 사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씨 아들의 국적 문제는 지난 98년 그의 서울대 총장 재임 시절에 이미 드러났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이 씨를 그것도 교육부총리로 인사를 강행한 정부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드님 그 국적 포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물러나실 의향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진대재 정통부 장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인사 논의할 때 그 점 충분히 다 살폈습니다. 특별히 무슨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그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진 장관 아들의 이중 국적과 병역 기피 의혹이 터져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덮었습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그 탁월한 능력, 뭐 평판 이런 것에 비춰볼 때 그분의 발탁하지 않을 그런 결정적인 점이 되지 않는다. 2005년 봄, 이번에는 홍석현 주미대사의 투기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미 3명의 장관이 여론에 밀려 낙마했지만 청와대는 홍 대사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들어설 때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현실에서 드러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오히려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덮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높은 도덕성에 도취됐다. 자아도취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도 보지 못했다. 과연 국민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한 일간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부분은 고위공직자의 임명 기준으로 도덕성이 능력에 우선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고위공직자는 바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모범,
대표이고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위공직에 여러 가지 도덕적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과대포장되면서 그 사람이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고 업무를 수행해 나갈 때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도덕적인 해이가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국적 포기자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던 지난주 목요일. 이날도 충남 논산훈련소 앞에는 입소를 앞둔 훈련병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다 네, 대학교 지금 가다가. 솔직히 가기 싫지 않아? 근데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하필이면 국정 논란이 한창인 이때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예. 국적 바꾸고 이러는 거 보면 그렇죠. 화가 많이 나. 어느 정도 화가 나는지. 진짜 내 앞에 있으면 좀 못한 말로 참 욕도 좀 하고 싶고 군대를 어떻게라도 오늘 군대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딱 한마디라도 좀 왜 무엇을 한 거냐 아빠 엄마를 잘못 만나 저런 사람들만 주로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또 갑자기 그런 생각들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나왔는데 일부러 지금 왔어요 형. 이날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은 860명. 그러나 군대 가는 아들을, 손주를, 또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나온 이들로 연병장 스탠드는 입체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병장에 모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무려 2년의 시간. 그중 훈련 일슬 앞으로 6주 동안은 짧은 전화 통화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0년 고이 기른 아들을 군에 보내는 엄마는 끝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친구처럼 지냈는데요. 너무 아쉬워요. 제대로 못 보낸 것 같아서. 기특하고 장애요. 이병 감정들은 전국 각지에서 온 훈련병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운동부는 마치 불침번처럼 아버지와 그 자식들이 서로 순서를 정하여 서로를 지켜주는 남아들끼리의 약속이인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신성한 국가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해 평균 18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 21세.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소중한 시절입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에 이 자리에 모인 젊은이들. 2005년 5월, 권력과 돈으로 빠져나간 신의 아들들의 자리를 우리의 보통 청년들이 묵묵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국적을 버리기 위해 늘어선 사람들과 훈련소를 향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창씨 개명하던 친일파들과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주로 떠나던 선조들이 대비되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합법적인 선택을 너무 도덕적인 잣대로 나무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희 PD수첩은 지난 20일간 온 나라를 뒤흔든 분노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갈 정의의 목소리가 살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스스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자식의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참여정부. 국민들은 눈을 부릅뜬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